서론 없이 8월 첫째 날까지 포함하는 7월에 있었던 일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광역버스는 서울과 인천의 요금 인상이 7월 중 확정되었는데요. 카드 기준으로 요금은 서울광역버스는 8월 12일에 2,3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 인천광역버스는 10월 7일에 기본 2,65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됩니다. 그동안 서울이나 인천광역버스는 경기도 직행 좌석버스 요금 2,800원보다 더 저렴하다는 점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젠 상황이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서로 비슷한 노선축을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광역버스가 있으면 서울이나 인천 소속 광역버스를 이용하기보다 경기도 직행 좌석버스를 이용할 명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한편 도시철도도 마찬가지로 서울은 이번 10월에 150원 인상을 확정, 인천 지하철도 같은 폭 요금 인상 방침을 밝혔습니다. 양주시청과 1호선 덕기역 등을 경유하는 양주광정면에서 잠실광역환승센터 간 광역버스 노선은 2022년 12월 29일에 입찰 공고가 올라왔지만 충전소 부족과 공차골이 발생 등으로 유찰되었습니다. 그 후 6월에 기점을 광정면 희망아파트에서 홍중리 코롱패션으로 바꾸고 중간 정차지도 조금 바뀌어 백성농협 대신 서광아파트 삼거리와 동화세아아파트, 복지사거리 태형아파트 정리소로 정해졌습니다. 7월 13일 양주 홍중리 코롱패션에서 잠실광역환승센터가 노선은 최종적으로 진명여객으로 운송사업자가 선정되었으며 수개월 후 이 노선의 운행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8월 1일 이후 프리미엄 버스 관련 소식이 있습니다. 먼저 우등버스만으로 5회 6회 운행하는 목포 인천공항 노선에서 프리미엄 1회가 추가됩니다. 대신 금에서 일요일 횟수가 1회 감회되어 일주일 내내 운행 횟수 5회로 통일됩니다. 목포, 광주, 경주, 포항 노선은 신규 운행이 아니라 복귀인데 해당 노선의 프리미엄은 2021년 7월부터 운행 개시했지만 2022년 중 철수했고 그랬다가 약 1년 만에 다시 1회 한적으로 재개합니다. 광주 인천공항 프리미엄 운행 횟수도 1회 늘어 12회에서 13회로 변경됩니다. 앞서 금호고속 직행에서는 프리미엄 버스 3차를 몇 대 도입했는데 이런 작업의 일환도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7월 29일 서울 남부 부안 격포 노선 개통으로 이제 센트럴 시티 터미널 뿐만 아니라 서울 남부 터미널에서도 부안으로 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하루 2회 31인승 버스로 운행해 시위 일반 등급의 요금으로 운영됩니다. 다만 들리는 이야기에 따르면 하절기만 운행한다고 해서 봄, 가을, 겨울에도 운행할지에 대해서는 몇 주 뒤에 상황을 살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월 14일부로 안성 청주 노선이 운행에 복귀하였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이후로 한동안 운행을 하지 않았다가 3년 만에 운행 복귀했고 지금은 하루 3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노선이 운행하지 않았을 때는 평택 터미널까지 이동해서 청주로 가는 시외 버스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안성종합버스터미널뿐만 아니라 공도버스정류장과 중앙대롯데캐슬 아파트 정류소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북고속과 금호고속이 공동운행하는 군산, 익산, 부산 노선에서는 금호고속에서 한 가지 변동이 있었습니다. 본래 직행부에서 운행했다가 7월에 고속부로 이관되었는데요. 고속부로 이관되면서 금호고속 한정으로 금호고속 홈페이지에서 차량 도착이나 실시간 차량 위치 조회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시위전산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이젠 평상시 코버스 전산망이 아니면 차량 예상 도착시간 확인부터 안되는 고속부로 이관된 것은 동대구 울산 노선도 동일한 사항입니다. 이 부서 이동에 대한 힌트는 7월 5일에 부산 고속물류 블로그에서 익산경유 군산행의 수화물 담당을 하게 됐다는 게시글을 올린 것부터 이미 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천, 마산, 창원호선과 고양백석, 부천, 마산, 창원호선의 조정이 일어나 7월 21일부로 부천, 인천, 마산, 창원호선이 됐습니다. 기존 인천, 마산, 창원호선은 운행 횟수 6회, 고양백석, 부천, 마산, 창원호선은 전혀 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노선 운행 조정으로 다시 부천에서 마산이나 창원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렸지만 한편으로 고양백석에서는 확실하게 철수하게 되어서 이제 고양에서 마산이나 창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서울로 가서 마산이나 창원으로 가는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횟수는 얼마 없지만 행신역에서 출발하는 마산 방향 KTX를 이용해야 합니다. 송탄과 서정리 중간 정차하는 8120번 시외버스 서울 남부 고덕 자연앤자이 노선은 7월 29일부로 하루 7회에서 하루 4회로 감회됩니다. 앞서 7월 17일에 직행 좌석버스 5401번이 개통되어 신논현역 강남역 양지역 일대에서 고덕 자연앤자이 간 바로 이동이 가능하게 되었고
다른 시내 교통과의 환승 할인도 지원되며 운행 횟수나 배차도 8,120번 시외 버스에 비해 많이 좋아졌습니다. 송탄 일대에서는 M5438번 이용을 할 수도 있고 고덕 자연행 자리에선 5,401번 이용을 할 수도 있게 되었으니 더더욱 8,120번을 이용할 필요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7월 17일 이후로 동부고속의 서울경부발 용인, 이천, 여주터미널, 원주터미널, 제천방향 노선의 일부 배차 결행이 일어났습니다. 수십 분 간격으로 운행하던 서울경부 여주 노선은 1시간 40분 간격이 나오게 됐고 서울경부 원주 노선도 동부고속의 배차 분량 일부가 빠져나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전인 14일부터는 고속 시외버스 승무사원을 채용한다는 공고가 동부고속 홈페이지에서도 발표됐는데 사실 동부고속의 고속 시외버스 신규 승무사원 채용 공고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그전에도 수차례 공고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보통 코버스 소속 오리지널 회사의 채용 공고가 한 해 한두 차례 정도 발표된 것을 생각하면 좀 많은 것인데요. 알려진 이야기에 따르면 최근 인력 문제가 대두된 영향으로 속초를 기점으로 삼는 노선에서 임시가 아닌 정규 배차 시간에 협정버스가 운행되는 상황까지 발생했고 퇴사하는 직원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고로 이 상황은 한 고속사에서 발생한 인력난이라는 이야기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서울경부 용인이나 이천 여주터미널 노선에서 당장 8월 1일 이후 배차는 조정되어서 극단적인 배차 간격까지 발생하진 않지만 그만큼 이전보다 감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7월에는 전국적으로 호우주의보나 호우경보가 발령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곳곳에서 침수되거나 토사유실이 발생해 통행통제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대중교통에서는 7월 호우로 인해 기차 운행이 크게 영향을 받아 운행 중단되는 고속열차가 다수 있거나 선로 일부 구간 통제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또 토사 유실로 인하여 경북 기존선을 운행하던 무궁화 회송열차가 청주 인근에서 탈선하여 넘어지기도 했고 일반 열차 다수가 아예 운행 중단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번 호우로 인해 얼마간 몇몇 노선 기차 운행이 한 편성도 빠짐없이 완벽한 정상 운행을 할 수 없어 기차 외 선택지로 그나마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고속 시외버스를 택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고속 시외버스도 호우의 영향을 받아 상주 영천고속도로 일부가 토사 유실로 인한 교통통제로 낙동강 의성이나 구미휴게소를 며칠간 경유하지 못해 우회해야만 했습니다. 철도는 호우로 인해 선로나 노반 피해를 입은 구간에 대해서 복구를 하거나 호우경보 발령으로 일부 운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호우와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해 지연된 열차에 대해선 지연 보상을 해주지 않았는데 이로 인해 당시 고객들은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기상 악화에 대해서는 여름철 비가 내리지 않는 때 역시 선로 온도가 높아지는 영향으로 정상 운행보다 낮춰 운행한다는 공지도 있었는데 8월에도 폭염으로 인한 서행 때문에 열차가 제시간에 운행하지 못할 가능성이나 지연 시간의 폭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7월 21일은 삼복 가운데 두 번째 드는 복날인 중복이었습니다. 복날이라는 것은 1년 중 가장 더운 날이라 하여 더위를 피하기 위해 피서를 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더위와는 반대로 전국적인 호우로 인해 곳곳에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호우 피해 복구로 다시 이전과 같은 때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